자, 오늘 최고의 맛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오이 솔루션인데요. 5G 장비주도 정말 많이 쉬었죠. 지금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오이 솔루션이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뭐 엄청 강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오이 솔루션, KMW, RFHIC, 서진 시스템, 인와이어리스 여러 가지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급등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3분기도 실적 안 좋고, 4분기 안 좋을 겁니다. 내년 1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으면 내년 2분기쯤에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턴어라운드는 할것 같아요. 5G는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외됐다고 지금 버릴 섹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섹터가 또 5G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광트랜시버 전문 업체입니다. 광트랜시버는 전기를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5G 시대의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이 솔루션입니다. 5G 인프라 확대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어쨌든 5G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4차 산업 관련된 얘기가 많이 안 나오죠. 뭐에 묻혀서? 메타버스에 묻혀서. 그죠?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해도 5G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G에 대한 불확실성도 보여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연계해서.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를 말씀드릴 때 뭐를 연계해서 말씀드렸냐? 보안주를 말씀드렸어요. 왜? 메타버스와 NFT는 사이버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사이버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NFT에 대한 해킹 이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사이버 보안이 필요해요. 지금은 메타버스와 NFT가 성장 속도 대비해서 보안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에 사이버 보안주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이버 보안주가 한번 급등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다시 눌렸죠. 지금 위치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연계성 있게 보셔야 돼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는 뭐를 기반으로 성장한다고요? 5G 인프라. 5G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메타버스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면 5G도 연달아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까지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의 5G 공동 이용망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G는 서울에서는 지금 웬만하면 다 터지긴 해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좀 농촌을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거기까지도 다망 구축이 필요해요.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농어촌에 5G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5G 장비주들의 수주 기대감이 당연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시장은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거. 요게 지금 5G를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이제 내년에 실적 개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도 조금 힘들기는 할수 있을 것 같고, 대신 2분기, 3분기, 그 정도 되면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선반영입니다. 5G 장비주가 4분기에 실적 안 좋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네, 결국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기가 중요하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이제는 거의 실적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주가는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이 솔루션을 포함한 5G 장비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